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포켓 판도라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 그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을 연습을 하고 정말 실전적으로 연마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모른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스윙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왼손의 역할과 오른손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골프 스윙은 양손으로 합니다.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이 골프채는 양손이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붙들고 있는 자세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그립의 형태에 따라서 왼손의 지배력과 오른손의 지배력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왼손이 하는 역할과 오른손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스윙은 허상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스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왼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인 코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코킹이라는 것은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손이 위,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일반적으로 코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코킹과 함께 늘 등장하는 단어인 힌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경첩이라고도 하는데요. 문에 붙어있는 경첩을 힌지라고 합니다. 힌징이라는 건 움직임이 경첩과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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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힌징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힌징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젖혀지고 숙여지는 느낌이고 코킹은 왼손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라는 이 움직임에 특화된 게 골프 스윙에서의 움직임이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왼손의 역할과 오른손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왼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왼손을 본다면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손을 뒷짐을 쥐고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시작을 한다면 왼어깨가 밀어치겠죠? 그런데 이때 손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보셨을 때 왼손은 이렇게 들어가는 움직임보다는 이 출발 자체가 아래서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코킹이라는 동작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을 보게 되면 오른손은 이렇게 꺾어서 올릴 때는 우리 몸이 한번 숙여질 정도로 무언가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오른손을 뒤로 제끼는 형태를 하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손의 역할을 본다면 왼손은 여기에서 양손이 합쳐져서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백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 최대한
골프클럽의 위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왼손의 코킹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을 치기 위해서 내가 이 도약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몸의 축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스윙을 만드는 건 어디까지나 거의 주도적인 건 왼손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면 제가 옆으로 돌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 최대한이 올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손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미 골프 클럽의 페이스는 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본다면 틀어져야지 돌아 들어와야 때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런데 사람의 몸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대로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오! 하고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취하게 되고 그 스위치가 되는 동작으로 공을 쳐낸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스위치되는 힘만으로 이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오른손이 등장을 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백스윙을 최대한 높게 올려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이 왼손으로 내려오는 역할은 아직까지 클럽 페이스는 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여기 중간쯤 왔을 때 돌아가서 때리고 다시 왼손은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런데 공을 치려고 달라드는 그 순간 또는 이 공 쪽에 접근하는 순간에 오른손이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다면 오른손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뒤로 제꼈다가 때리는, 젖혔다가 때리는 이 히팅 동작에 특화된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는 이 오른손의 움직임을 간과할 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약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손은 왼손, 그래서 백스윙의 시작은 왼손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의 시작은 왼손은 이미 역할을 다 해줬으니 오른손이 가장 자기가 때리기 쉬운 쪽으로 가지고 와서 돌려 때리는 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샬로잉이든 무슨 플래터한 스윙이건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는 스윙인 것입니다. 왼손으로 최대한의 도약거리와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놓는다. 이미 왼손의 역할은 끝난 것이죠. 왜? 지금부터는 공을 때리러 와야 하니까. 그러면 임무교대가 되는 거죠. 그럼 공을 때리러 가는 스윙은 오른손이 담당을 하는데 이 위치는 분명히 왼손에 의해서 끌려가긴 했지만 분명히 오른손이 공을 때리기에는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른손이 왼손한테 아유 토닥토닥 하면서 왼손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힘 빼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서 뒤쪽으로 돌리는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이때 서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던 탄력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돌리는 이유는 멋있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른손이 위에서 꽂아서 치는 것보다는 내가 옆으로 최대한 와서 공을 타격을 했을 때 강력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의 전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왼손만 생각하는 스윙은 위로 번쩍 올라가서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 힘이 실리지 않는 높이는 날릴 수 있지만 정확히 페이스가 스퀘어로 강력하게 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뽕 뜨는 그러한 스윙은 나올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오른손만 뒤로 바로 오른손 역할으로만 때린다고 하면 이것 역시 꽤 뭐 궤도가 마음에 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비거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오른손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왼손이 최대한의 도약거리를 만들었을 때 왼손으로 다시 끌고 내려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그때부터 왼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옆에서 때려주려고 하는 이 노력, 스윙의 형태가 왼손으로 높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오른손이 얘를 쳐야 되니까 완전히 옆으로 돌려서 때리려고 하는 이 노력,
높게 하지만 다시 높게 하지만 다시 높게 하지만 다시 다시 옆에서 때리려고 하는 이 노력, 약간의 움직임, 저는 어깨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서 큰 동작이 보이진 않는데 선수들이 최대한 밑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동작은 바로 오른손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왼손의 역할과 오른손의 역할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왼손은 위아래의 동작이기 때문에 스윙의 방향과 공의 탄도를 관장을 합니다. 오른손은 사이드에서 공을 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리를 관장을 합니다. 오른손은 좀 무식한 느낌이 듭니다. 왼쪽으로 확 감길 수도 있고 앞으로 쭉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왼손이 살살살 달래면서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스윙은 굉장히 효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골프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